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비판과 분노마저 정치 공세로 몰아 폄훼를 일삼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간 숙제를 풀어내는 방일이기만 했어도 민주당은 미래의 성과를 기대하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얻어내기는커녕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 WTO 제소 철회 등 일방적 퍼주기에 그쳤습니다. 어제도 윤 대통령은 선제적 조치를 지시했지만 일본 경제 산업상은 한국 화이트리스트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가도 심각합니다. 일본 내에서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일본 내에서도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국민 밥상에라도 올리려나 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이 달린 문제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감추기 급급하니 이런 정부의 태도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고 국민의 정당한 분노는 극단적 반일 감정,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의 주장입니까? 외교에서 민심은 중요한 전략적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교수들도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또한 외통위에서 채택한 강제동원 해법 무효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입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심과 국회를 방패 삼아 하루빨리 잘못된 대일 외교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닌 점까지 문제 삼으려는 상황을 더 자시할 수 없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일본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합니다. 일본 공영방송사를 비롯한 언론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가짜 뉴스로 침략한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어제 마이니치 신문은 이란 의원 연맹 회장이 윤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을 요청했으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영상 촬영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회담 이후 일본 언론은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식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니 매일같이 보도를 둘러싼 진실 게임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 어디에서 양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도를 향한 일본 측의 어떠한 외교적 시비와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국가적, 국민적 반론 책무인 영토의 보전 의무를 해태하니 헌무인 영토의 보전 의무를 해태하니 헌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일원으로서의 명분과 자격마저 의심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결국 어제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생중계에 대다시피한 수사와 망신주기, 압수수색을 경험한 우리 국민 누구라도 익히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여기에 주 69시간제가 촉발한 노동개혁 실패와 집권 여당의 사당화 논란까지 겹쳐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연일 폭락 중입니다. 부정평가가 임계점이나 다름없는 60%를 또다시 넘어서자 검찰이
야당 대표 기소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봤자 돌아서 민심이 회복될 리 없습니다.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외교와 국정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고통으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배임, 제3자 뇌물 등 온갖 억지 혐의를 씌워봐야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1년 6개월간 70명에 가까운 검사가 동원됐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벌였는데도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죄다 범죄자들의 번복된 진술만 받아쓰기 했습니다. 대놓고 언론에 흘렸던 428억 약정설이니 대선 자금 8억 같은 검찰의 상상 속 혐의들은 모조리 빠졌습니다. 정작 부실수사로 50억 클럽은 무죄 판결이 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매일같이 증거가 새롭게 쏟아져도 손도 대지 않던 검찰입니다. 민주당은 무도한 검찰의 칼날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여당 국민의힘의 특검 반대 입장, 국회 법사위의 처리 거부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을 테니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양특검 실시에 본격 동참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법,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이 법의 합의 처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해 왔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폭 수용해가며 양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며 쌀값 안정화법의 개정 취지를 애곡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입법으로서 최소한의 소명 의식도 없이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대통령 거부권만 일삼고 있으니 민생이 파탄 지경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해야 하는 상황이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논에 콩, 밀,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의 재배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은 높이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쌀과 벼농사, 식량 자급에 대한 종합적 대안부터 내기 바랍니다. 더불어 간호법, 의사법 등 6개 민생법안도 본회의 부의를 표결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간호법, 의료법 등은 오랫동안 법사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직회부가 결정된 만큼 본회의 부의 표결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법률의 처리를 계속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무려 20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 정치권의 오랜 숙제이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더 나은 선거제도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전원위원회와 정개특위의 절차를 거쳐 선거법 개정이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